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께서 국회 예결위에 우리 지역 의원으로 선정돼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먼저 지역민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400조 원이 정부 국가 예산인데 그걸 잘 살펴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혈세가 새지 않고 최적의 사용처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호남의 균형발전, 대등발전 위한 네. 예산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 건의한 이번 광주 전남 추경 예산 어느 정도 되는가요? 본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네, 추경 예산이 본 예산을 우리가 400조 잡으면 이번 추경이 한 10조 원, 11조 2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얼마 크진 않, 추경으로서는 큰 건데 우리한테 오는 돈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우리 광주로 사업 예산이 한 천억, 전남이 한 1,500억, 그 다음에 이제 교부세, 보통 교부세로 광주가 한 300억, 전남이 한 500억. 그러니까 광주는 전체적으로 한 1,300억, 전남은 한 2,00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역 교육 재정 교부금, 그러니까 교육 교부금 있잖아요. 이게 네.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돈인데 우리 광주시 교육청으로 한 500억. 예. 그 다음에 전남으로 한 1,000억 정도 네, 그렇게 우리 지역으로 전체 올 것 같습니다. 예산 금액이 좀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좀 쉽게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 이번 11조 2,000억 중에서 지금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이 한 4조 5,000억 됩니다. 예. 그리고 그중에서 3조 5,000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와 전남도 같은 시도로 가는 지방 보통 교부세가 있고 그게 1조 7천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지원으로 시도 교육청으로 가는 돈이 교육 교부금 명목으로 1조 8천억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추경 예산은 이제 복지 긴급 복지와 이른바 일자리 네. 예산 예. 일자리 추경으로 짜여 있습니다. 예. 그동안 예산 배분에서 번번이 홀대받았던 호남입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게 더 노골적이 됐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네. 이번 추경은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우선 이제 추경에는 아까 말씀처럼 규모가 크진 않지만 작은 규모 내에서도 우리 광주 전남으로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광주 전남북 출신 예결위원들과 더불어서 제가 간사로서 소임을 잘 하겠습니다. 네.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죠. 네. 네. 그리고 정부가 11조 2천억 원의 추경을 편성했고 여기 네. 대다수가 일자리 창출에 그렇습니다. 목적으로 이용이 네. 되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정부는 이제 이번 예산을 통해서 한 11만 명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네.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이제 공공 부문이 한 6만 9천, 한 7만 개의 일자리. 민간 부문이 한 4만 개 정도 됩니다. 그게 상당히 많은 거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5년 안에 81만 개를 만들겠다는 건데 네. 이번에 한 10만 개 남짓 이제 만들겠다는 겁니다. 11만 개. 우선 공공 부문에서 공무원 숫자를 12,000 명 늘립니다. 중앙 공무원이 4,500 명. 예. 지방 공무원이 그러니까 중앙은 주로 치안, 경찰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 7,500명인데 거기는, 소방, 또 네. 교사, 예. 뭐 이렇게 해서 전체가 12,000명. 그 다음에 이제, 공공부문 일자리 중에서는 예컨대 이제 노인 일자리, 네. 공익성 노인 일자리 사업인데 이건 3만 명입니다. 네, 이제 규모는 이제 월정은 뭐 27만 원씩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6개월 정도 나가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낸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예. 복지 지원 성격이 강한 거죠. 어쨌든 그게 3만 개, 3만 명이고 그 외에 이제 무슨 뭐 돌봄이라든가 무슨 뭐 치매 뭐 그 요양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한 2만여 개, 2만 4천 개 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그다음에 민간 부문은
예,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 펀드. 그것은 무슨 창업 지원 펀드라든가 네. 재기 다시 이제 실패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 예, 지원 펀드라든가 이런 데다가 예, 돈을 이렇게 더 얹어서 예. 태운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 필요한 사람에게 이제 주어서 거기서 일자리를 한 2만 개를 예, 이게 한 1만 5천 개 만들고 그다음에 민간 부문에서는 이제 중소기업에다가 예, 청년 일자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중소기업에서 청년들을 3명을 고용을 하면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부담을 하고 세 번째는 정부에서 2천만 원을 그러니까 한 월 한 100 한 6, 70만 원 될까요? 예, 그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 예, 한 5천 명, 네. 5천 명을 지원하는 1,000억을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5천 명이지만 아까 1번, 2번은 그 회사에서 고용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3명이 되니까 15,000 명이 늘어나고 이런 구상을 갖고 지금 예산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예. 일자리 예산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에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광주형 네. 일자리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광주형 일자리가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네. 실천 실현으로 가는 데는 조금의 거치할 관문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어떤 거냐면 급여를 임금을 적정선에서 조금 억제를 하고 예. 한 연봉 4천만 원 이내 수준에서 하고 그러면 기업들은 조금 이제 그 급여 나가는 부담에서 덜 수 있잖아요. 네. 그 든 부분을 재투자를 신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 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건데 금년 추경에는 이 용역 사업으로 3억 원이 이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부 측 설명은 이 3억을 가지고 모델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범 실시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한 전국에 한 세 군데에다가 시범 용역 시범을 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우리 광주는 포함이 되겠죠. 저도 이제 국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이 부분은 좀 대폭 많이 늘려가지고 시범 실시할 때 좀 많은 그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제 급여 수준을 4천 원에 4천만 원으로 묶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사측에서 그죠 노사에서 노 측에서 네. 동의할 수 있겠느냐 대신에 이제 기업에서는 정부와 기업은 고용 안정을 위해서 몇 년간은 계속 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우리나라 지금 고 사실은 대기업군에서 너무 고임금 때문에 실제 경쟁력 많이 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주형 일자리가 그런 데 대한 대안으로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처럼 이게 이제 노사정민 관이 다 합의에 이르려면 상당한 논의가 깊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또 한편 일부 야당에서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실제로 11조 2천억 중에서 일자리로 들어가는 예산은 많아서 4조, 작게 보면 한 3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복지 지원 추경이지 일자리 추경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에는 조금 미약한 감이 있습니다. 더구나 이제 국가재정법상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긴급한 재난적 상황이 있을 때 하는 건데 뭐 노인들이라든가 또는 돌봄이라든가 뭐 민간기업이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과연 예. 그런 긴급성을 갖는 거냐. 더구나 이제 공무원을 바로 금년부터 12,000명을 채우는 것은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무원들의 공화국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예. 자꾸만 큰 정부를 만들어가는 세계적 추세는 정부를 좀 축소하는 작은 정부로 가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늘려서 지금 81만 개 일자리 중에서 공약 중에서 공무원 숫자가 17만 명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공무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살아나겠느냐. 나라를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이라든가 또는 규제의
혁파라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예, 논의가 있습니다. 네. 예.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